Times. 네, 보라색 제규어. 아, 이런 자동차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 보라색이 기타가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늘은 그 이걸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갈보라? 갈색 한자로 뭐라 하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뭐 백보라, 흑보라, 금보라 뭐 다 나왔는데 갈보라가 나왔어요, 이제. 네. 삼보라도 있었죠? 삼보라도 있죠. 네, 그렇죠. 삼보라도 있죠. 삼보라. 좋습니다. 오늘 근데 약간 뭐 보라색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그 좀 밝은 느낌. 네.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그것들이 좀 다른 좀 퍼플 메탈릭이죠. 퍼플 메탈릭. 아, 좀 쇠보라. 쇠보라. 쇠보라네 이거. 갈보라 좀 이상했어요. 갈보라 좀 그랬어요. 약간 어감 별로 좋지 않았는데 네. 쇠보라로 쇠보라도 뭐 어감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0 제규어가 지난 시간에 이제 75.5 은색 살쾡이 뽀로쿠 장타. 네, 저희가 이제 뽀록이 뭐 어디가 어디인가 이제 알아봤더니 그 플루크라는 거 있죠. 우연. 플루크. 영어의 플루크. 네. 우리 그 기타 후르크 그 모델은 달라요. FURCH입니다. 영어식으로는 FURCH. 네. 그쪽 현지에서는 체코에서는 FURCH 이렇게 아, 읽는 fluke.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FLUKE는 전혀 다른 뜻, 영어죠. FLUK입니다. 그게 어원이라는 설이 가장 좀 유력하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장이래 당구장에서 결혼식장도 많이 뭐 뽀록이 많이 있지 거기도 그 당구장에서 이제 네. 그 뽀록 혹은 뽀록구 뭐 이렇게 대충 쳤는데 들어가는 거 그렇죠. 네. 그렇게 쳤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장타 치면 멘탈 나가죠. 그렇죠. 이제. 저거 뭐지? 그렇습니다. 뽀록구 장타. 뽀록이 아니었나? 상대방의 멘탈을 부수기 가장 좋은 네. 상황. 뽀록구 장타. 지금 뭐 제규어가 사실 그런 거예요. 커트 코베인이 살려준 게 거의 뭐 팬더에 있어서는 그냥 뭐 역대급 운명의 요행이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받는 어떤 팬더의 좀 특수템으로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도 팬더에게 그냥 큰 천운이죠. 그냥 커트 코베인 그 경매장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그 제그 보셨 제그스탱? 제그스탱 보면 아니야 제일 비싸게 팔린 건 어쿠스틱 기타예요. 어쿠스틱 기타예요? 네. 아 네. 마틴? 네. 근데 그거 보면 이게 원 이런 서킷이 다 날라갔어요. 그렇죠. 네, 그냥 다 갖다 치워버렸죠. 네, 기타 네. 형태만 있는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뽀록 구조 진짜 네. 뽀록이에요. 뽀록입니다. 소리라고 하나밖에 안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네, 그걸로 살렸네 팬들을. 다 이걸, 잡아 뜯어가지고 이걸 다 뜯어야 살라 그렇죠. 버려야 산다 그렇습니다. 그거죠. 필생 즉사 필사 즉생 이거죠. 네, 죽고 자면 살 것이다. 다 뜯어냈더니 살았다 그렇죠. 자 오늘은 팩토리 스페셜 런70 제규어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제규어에 대한 그 스토리는 또 60에 좀 풀어드렸으니까 가서 한번 보고 오시고요. 70 그냥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949,000원 가격이 오히려 내려갔어요. 헤드매칭이 아니어서 그런가 봐요. 제 생각에는 지난 시간에 실버 스파클 헤드매칭이었잖아요. 아 그래도 그렇지 네. 그거를 그게 이제 약 한 4만원 정도의 값이 드나 봐요. 그래서 949,000원으로 가격은 오히려 내려왔습니다. 여긴 바인딩도 있는데 저것도 있었나? 바인딩은 없는데 근데 그냥 헤드 매칭이 좀 큰 것 같아요. 그게 비싼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바인 그러니까 헤드 매칭이 5만 원이고 바인딩이 만 원인가 봐. 그런가 봐. 4만 원이 더 비싼가 봐. 그렇습니다. 939,000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네. 전장팩 1cm, 무게는 3.82kg. 두께는 41+1mm에 12프렛 뒤뜰레 78mm입니다. 바디는 포플라의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 메이플 C쉐입 내게 틴티드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의 본넛 42mm 너비입니다. 지판은 인디언 로러리 사용이 되어 있고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바인딩도 볼 수가 있죠. 네, 지판 공률반 지름 241mm 9.5인치 스케일 길이는 쇼 스케일이죠. 610mm 24인치 프렛은 22 네로우 트루프렛이고요. 팬더 디자인도 알리코 싱글 코일 마그넷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따가 시연하기 전에 잠깐 보여주실게요. 네. 브릿지는 6세들 빈티지 스타일 넌 락킹 플로팅 비브라토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색상은 아까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쇠보라 퍼플 메탈릭입니다. 네 하나 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지금 리듬 서킷에 넣고 팬더 앰프입니다.
마찬가지로 리듬 치기 참 좋고. 자, 이렇게 놓으면 두 픽업이 다 꺼집니다. 이게 픽업 온오프 스위치거든요. 네. 앞 픽업 하거든. 자, 로우 컷. 자, 뒤 픽업 요겁니다. 로우 컷. 야, 두 개 다 켜보겠습니다. 로우 컷. 마샬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자, 리듬 터키시고요. 오케이. 리드 서킷. 자, 지금 이렇게 하면 소리가 안 나죠. 앞에 거. 키피커. 고양이과 소리가 좀 나긴 나죠? 아, 네, 확실히 많이, 많이 나요. 예. 할퀴는 사운드가 예. 좀 있어요. 듀얼리스트고요. 한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레드락 프론트 픽업. 좋습니다. 자, 마샬 게인이고요. 우와.
그래. 세다. 60보다 뭔가 확실히 쇳 소리가 더 나는 느낌이에요. 더 나네요, 지금 그냥. 퍼플 메탈릭에 어울리는 쇳보라 색깔. 아까 좀 메탈릭함과 동시에 이 코러스도 잘 먹겠죠? 공감기가 참 좋네요. 야생성이 좀 많은 재규어네요. 우리 막 동물원 재규어도 있고 완전히 얌전한 재규어도 있었는데 이 친구는 좀 야생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습니다. 확실히 60에 비해서 좀 더 야생미가 넘치는 재규어.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보라색 고추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보라색 고추. 고추요? 네, 아주 맵다는 매우. 느낌으로. 네, 은색 살쾡이 보라색 고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쇳보란 줄 알았는데 약간 그 뭐랄까 한기가 서린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 눈보라. 눈보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뭐 한 두어 달 있으면 눈보라 같이 가죠. 또 우린 또 동태가 될 준비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동아줄 이렇게 걸려 있어야 되나 봐. 그렇지. 지금 폭염이 지나고 나서 수해 한번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곧 또 동상 화상 익사 또 뭐 있어요? 뭐 하여튼 온갖 내 네, 날씨로 당할 수 있는 모든 재난을 당하는 네. 나라 네. 대한민국에서. 70 재규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스쿼드 드릴게요. 예.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7,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7 해서 지난 시간보다 선생님 하나 더 올라가셨어요. 네. 76, 77이 됐습니다.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7로 지난 시간 75에서 하나 내려간 74가 됐습니다. 하지만... 해서 평균은 똑같죠. 76, 75, 75.5랑 네. 77, 74, 75.5 네. 똑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늘 등장한 기어들은 모두 70점대 중반, 75점 언저리에 포진해 있는 아주 좋은 성능을 보여줬어요. 어쨌든 백화이어 시대 좀 아쉽긴 하지만 백화이어에 걸맞은 또 퀄리티 컨트롤이 어느 정도 있었기 네.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의 행보도 이 기념 모델 말고 일반 모델의 가격대를 좀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앞으로 스쿼이어의 행보도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일반 모델은 백화이어가 되지 않길 기원하면서 향후 몇 년 동안은 안 될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거 봐서는
이미 백화여가 다 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네요. 다른 그냥 일반 모델 리미티드 에디션 말고 빈모 클바들 일반 라인업들도 나오는 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재즈마스터 제규어 스페셜 시리즈였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기어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